자꾸 불러서 나도 익히면서 또 수정할 곳이 생기는가 봐서. 노래를 아주 잘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너 소리만 내서 잘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. 그럼요. 응? 삘이 중요하지. 삘. 삘. 노래는 삘이요, 삘. 아니, 노래는 삘도 중요하지만. 배치집에 찾아볶아도 불러보지만 아저씨가 말한 삘. 노래보단 춤에서 확 느껴집니다, 그리야. 볼 수가 없고 느낌만으로 행복해요. 한참을 부른 후 이제 산을 내려가라 했더니 도중에 멈춰선 아저씨. 나라라라라. 아니, 선생님. 선생님. 당신 아 난 당신 아 또 삘이 왔는데 말 걸어보면 쓰고서 그 다 까먹었구만. 들어가려. 아, 강이 떠올랐는데 지금 강의한 거예요. 나와라 말이야. 정말. 비키란 말이오.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다며 말도 못 걸게 한다. 어느 참에 삘이 올지 모르니까 갖고 다녀요. 바로바로요. 저 내가 까먹어 볼 거 아니. 떠오른 낙상을 다 녹음하고서야 발길을 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,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자신만의 작업실이다. 오, 피아노 아니에요? 맞아요. 네. 건반으로 이제 악보 옮기는 거죠? 잠깐만요. 우와. 눈길 확 사로잡는 악보들. 게다가 붙인 모양도 가지각색. 그냥 저 더베야 될게 반듯반듯하지만 하면 삘이 안 나와요, 삘이. 아유, 그게 삘 타요. 오는 길에 받았던 삘 놓칠세라 바로 작곡 시작하는데. 미래설. 적는 건 음표가 아니라 개 이름? 어? 악상이 떠올랐을 때 녹음을 담아놨다가 제가 집에 와서 피아노 음자리를 찾아서 내 마음이 솔레미 떠오르는 대로 흥얼거렸던 음을 피아노로 한음 짚어가며 찾은 후에 오선지로 옮기는 것이 아저씨만의 작곡 방식. 아 저렇게 두 번 작업을 하시네요. 완성곡이 90여 곡에다가 예, 지금 미완성곡이 한 열몇 곡에서 100여 곡 되겠습니다. 4년 만에 작곡한 곡이 무려 100여 곡. 이야. 생업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꼬박 두 곡씩 작곡을 해온 셈이다. 애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일 터. 손때 묻은 악보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.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? 아유, 전혀요. 어린 시절 초등학교부터 그 음악 시간에 우리가 도미솔 하음을 배웠는데 도미솔, 또 시레솔, 솔시레, 라도미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게. 놀랍게도 따로 배운 적도 없이 초등학교 때 배운 기본적인 세 가지 화음만으로 무려 100여 곡을 만들었다는 사실. 독학한 그 실력 얼마나 대단한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? 도루빅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낙순물 소리에 독특한 가사는 물론 님을 실은 뱃머리 파도소리 찰랑찰랑찰랑 해처럽구나 뱃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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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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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놀이 하얀 밭꽃 피고 빗두라함이 깃두르르 이거는 좀 맑게 불러주셔야 되는데 약간 도요 느낌인데 네.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직접 작곡했다는데 그 노래 실력 과선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작곡 전문가를 찾아가 봤다. 그래,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네요. 안녕하세요. 네. 다양한 장르를 만드신 것 같아요. 아저씨의 작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? 작곡 기법적으로는 좀 단순하고 초급적인 단계가 보여지긴 하지만요. 선율을 붙여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
독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음악적 센스가 탁월하신 분 인정받았어요. 같아요. 인정받았어요. 전문가로부터 작곡 실력은 인정받았지.